자, 이제는 인상 배울 거야. 스네치라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로 알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용상에 비해서 한 번에 바벨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바의 궤적, 바 패스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용상은 힘이 좀 비율이 좀 높다고 한들 네. 스네치 같은 게 기술적인 게 좀 높죠? 네, 조금 더 비중이 높습니다. 지금 인상의 무게가 용상보다 더 낮잖아요, 기록적으로 봐도요. 네, 한 40kg 정도 났습니다.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지면에서 저희 무릎까지 올라오는 거지만 이거는 지면에서 머리 끝까지 올라 하늘 저 끝까지 올라가는 거라서 가장 가동 범위가 넓은? 네, 그렇죠. 그 운동이잖아요. 네. 그립 넓이를 정하셔야 돼요. 아, 오케이.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세컨드 풀 동작을 실시하면 장골뼈 혹은 치골뼈에 맞아서 많이 아프세요. 스네치 그립의 넓이를 정하실 때는 바벨을 잡고 편하게 섰을 때 치골과 장골의 중간 부분, 이렇게 뼈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물컹물컹한 부분, 고관절이 접히는 부위. 네, 요 부위에다가 컨택을 맞춰주시면 돼요. 이때 바벨이 앞으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바 패스가 곡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몸에 붙어서 직선을 그리도록 팔꿈치를 높이 들어주실게요. 이 장골과 치골의 중간 요 장골과 치골 이쪽? 네, 요 라인에서 맞춰주실게요. 좋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엉덩이를 앞으로 힙드라이브 좋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힙드라이브 굿! 이제 여기서 받아내시는 동작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세컨드 풀과 캐치 동작을 좀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세컨드 풀 이후에 잠깐의 텀을 두겠습니다. 오! 와! 방금 제가 바벨을 머리 위로 드는 스네치 오버헤드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이때 오버헤드 포지션을 취했을 때 많이들 헷갈리세요. 어깨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이때 어깨는 자연스럽게 저희가 만세를 했을 때 자세를 그대로 두실게요. 이 상태에서 괜히 추럭을 한다든가 팔을 반쪽으로 돌리거나 바깥쪽으로 돌리려는 특별한 노력을 하게 되면은 이 자연스러운 상방회전 견갑골의 리듬을 깨뜨리기 때문에 바벨을 말 그대로 들고 있게 돼요. 저희는 바벨을 들고 있는다는 느낌보다는 바벨을 관절 가동 범위 끝에 받아놓고 그렇죠. 받치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 어깨 락아웃 포지션을 연습하기 위한 스네치 밸런스라는 동작이에요. 어깨 뒤에 스쿼트를 지듯이 짊어져 주시고요. 이때 그립은 본인의 스네치 그립을 사용하실게요. 스네치 그립 상태에서 아까 저크 동작에서 했던 딥과 드라이브, 딥과 드라이브. 이 딥과 드라이브 동작을 통해 머리 위로 한 번에 팔을 펀치. 한 번에 펀치. 옆에서 보시면 항상 받으실 때 상체가 앞으로 나오세요. 네. 그렇죠? 이거는 허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가장 스쿼트라는 동작에서 생각하시면 편하실 텐데 스쿼트를 저희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무릎에 많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관절을 충분히 접어줌으로써 무게를 무릎과 고관절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 자세에서 팔을 올리면 프론트 스쿼트, 뒤로 하면 하이바 백 스쿼트, 내려가면은 역도 데드리프트, 클린. 이 동작으로 다 비슷하게. 네, 방금 제가 바벨을 서서 받아냈어요. 마찬가지로 앉으면서 받아내는 스쿼트 스네치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초보자분들이 어떻게 운동 방향을 잡아주실지 뭐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주 이거 해라 그 다음에 뭐 되면은 2주 이거 해라 이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 보통 힙드라이브 동작들 많이들 모르시잖아요. 예. 힙드라이브를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보통 힙드라이브를 하면은 고관절의 강력한 신전 고관절의 강력한 신전 동작을 말하죠. 그래서 먼저 요 힙드라이브 한 가지 동작에만 집중을 해서 동작을 연습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다 제쳐두고 그래서 고관절에다 이렇게 끼웁니다. 네. 고관절에 끼워요. 그리고 팔을 자연스럽게 펴줍니다. 그리고 고관절을 펴면서 힙드라이브로 바벨을 머리 위로 던져주시는 거예요. 고관절에 바벨을 껴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머리 위로 힙드라이브.
이때 힙드라이브를 하시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바벨이 몸에서 마냥 멀어져서 어깨를 축으로 돌지 않게 최대한 몸에 붙여주면서 던져주시는 거예요. 힙드라이브 동작이 완만하게 올라갔다면 다음은 힙드라이브를 아주 강력하게 순간적으로 빵! 쳐줄 거예요. 선자세에서 힙을 아주 살짝만 굴곡해 주시고 여기서 하지를 전체적으로 신전해 주세요. 발목, 무릎, 고관절. 이렇게 해서 힙드라이브를 익히신 다음에 아까 제가 마랑님에게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훈련을 이어나가 주시면 되세요. 네. 이 힙드라이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로지 힙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힙과 슬관절의 협응을 통해서 위로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힙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쭉쭉 서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형석 코치님 스내치 55kg. 와우. 스내치 65kg. 와. 자, 80kg. 와. 스내치 90kg요. 자, 100kg. Let's go. 오늘 이렇게 마랑님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마랑님이랑 하이바 한번 같이 하고 싶네요. 네. 아담이 씨 한번 운동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스내치 영상을 배웠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입문자 용이었기 때문에 좀 더 깊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크로스핏 판교점에 우리 원아램 이형석 코치님 찾아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다른 크로스핏장이라든지 역도장에 가셔서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도가 비인기 종목이지만 그래도 네. 직접 본 것처럼 정말 남자가 하면 남자들이 다 좋아할 만한 운동이에요. 성취감도 있고요. 목표 의식도 되게 뚜렷하고요.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건전한 운동 문화를 우리 이형석 코치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실 겁니다. 네. 원아램 채널 많이 방문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마랑이었고요. 네. 원아램의 이형석이었습니다. 네, 로바. 이게 엄지가 아픈가 봐요. 허리 잡으면 기본적으로 엄지를 말아주기 때문에 바벨에 엄지가 눌려가지고 똑같아요. 얼토랑 마찬가지로 바벨에 회전을 막아서 그립력을 높이는데 그 뒤집은 언더그립 역할을 엄지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지에 바벨에 회전이 걸려서 아파요. I'm creeping.